옛날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한 대감이 어느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임 후 그 고을 관속들이 전임 수령들의 눈을 피해 백성의 재물을 탐하여 자신들의 잇속을 차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령은 법에 따라 그들을 곤장으로 다스렸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몸이 약했던지 두어 차례 매질을 하자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만큼 혹독한 처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속이 죽자 수령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이를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죽은 관속의 아내는 남편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시신을 붙잡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관속의 아들로 보이는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시신을 넋놓고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수령을 바라보았는데 눈에 살기가 가득하여 수령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죽은 관속의 아내가 계속하여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자 수령이 직접 조사를 다시 하였는데 죄인들 중 하나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수령은 잘못된 판결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그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었지만 어린 아들은 여전히 그를 원망하듯 살기가 풀리지 않은 채 노려보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령은 두 모자의 생계가 어렵지 않도록 계속 돌봐주었는데 어느 해 그들은 홀연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한양으로 돌아온 대감은 어느 날 젊은 청년을 새로운 머슴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머슴은 매우 영특하고 부지런하여 대감은 그를 눈여겨보다가 청지기로 삼아 자신의 옆에 두었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대감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손발이 되어 충심을 다하였습니다. 대감은 그런 청지기를 자신의 아들이나 조카와도 다름없이 아껴주며 밤낮으로 자신의 곁에 두고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따라 대감은 잠이 안 와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밤이 더 깊어지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이 살며시 일어나 살펴보니 마당 한구석에서 청지기가 조심스럽게 칼을 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생각이 든 대감은 급히 이불 속에 베개와 옷을 넣어두고 병풍 뒤로 몸을 숨겨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청지기가 들어와 그대로 이불에 칼을 꽂고 그 앞에 앉아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비오듯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였습니다. 대감은 병풍을 걷고 나와 청지기에게 방금 있었던 일이 무엇 때문인지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청지기는 대감의 얼굴도 마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엎드려 연신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대감은 필시 무슨 연유가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해보라며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자신의 아버지가 예전에 대감의 처벌로 죽은 관속인데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어 원수를 갚고자 몸을 의탁했다고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감의 총애를 과분하게 입어 차마 인연을 끊고 떠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정이 더 깊어졌지만 그렇다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도 없어 그동안 받은 은혜와 인정을 끊어버리고자 흉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대감은 노여워하기는커녕 청지기야말로 진정한 효자라며 그의 행동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인데 청지기도 아비의 복수를 했으니 이제부터 다시 마음을 허락하여
서로 아끼고 은혜와 의리를 다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대감의 말에 감격하여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대감은 예전과 똑같이 청지기를 대하며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고 청지기도 더욱 성심을 다하여 대감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대감의 유능함을 질시한 공신들의 모함으로 대감은 귀향을 가게 되었고 청지기는 그 먼 귀향길까지 따라가서 곁을 지키며 그를 보필하였습니다. 이듬해 대감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차명에 처해졌는데 청지기는 부모의 초상을 치르듯이 몹시 슬퍼하며 그의 장례를 치르고 그 무덤 아래서 염악살이를 하며 마지막까지 대감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